지민은 피땀 눈물 안무 연습 도중 거울을 보다가 문득 잘생겨 보이고 싶어서 혹독한 다이어트에 돌입했다고 한다. 10일에 한 끼를 먹는 말도 안 되는 독한 다이어트를 했고 날렵한 턱선을 얻었다. 하지만 지민은 멤버들 사이에서 외모 순위는 바뀌지 않았다며 아쉬워했다. 하지만 극단적인 다이어트를 하고 나서 다신 이렇게 하면 안 되겠다 라고 깨닫고 건강한 방법으로 꾸준히 관리를 한다고 한다. 지민은 174에 58kg로 방탄소년단 멤버들 중 제일 말랐으며 전국은 몸이 가장 좋은 멤버 2위로 지민을 뽑았다. 지민은 작고 마른 체구에서 숨겨진 잔근육과 무용으로 다져진 허벅지를 가지며 핫바디로 불린다. 매우 긴 다리의 소유자로 신체 비율이 좋은 점도 매력이라고 볼 수 있다. 지민은 한 인터뷰에서 다이너마이트에서 춤을 출 때 춤선과 몸의 라인이 달라졌는데 달라진 몸이 춤에 어떤 영향을 미쳤냐고 질문을 받았다. 지민은 58kg 정도 나갈 때 원하는 핏이 나와서 다이어트로 5kg 정도 빼는 동안 제가 보여주고 싶은 모습을 찾았다고 말하기도 했다. 지민은 음식을 세로로 먹는 특이한 특징을 가지고 있다. 기다란 아스파라거스를 세로로 세워서 왕 먹는 모습과 기다란 고기를 세로로 먹는 모습 등을 보여주었다. 하지만 입에 큰 액션에 비해 적게 먹는 편이라고. 음식을 조금씩 베어 물고 꼭꼭 씹어 먹는 지민. 심지어 밥 먹을 때 양도 조절하고 소떡소떡 먹을 때 떡은 안 먹고 소시지만 조금 먹었다고 한다. 아무래도 탄수화물을 조절하면서 꾸준히 식단을 관리하는 것으로 보인다. 지민은 먹는 것은 줄이고 운동을 많이 하는 건강한 다이어트를 일상에서 실천하고 있다. 다이어트 어떻게 하세요? 라는 팬의 질문에 지민은 건강한 몸 관리를 하고 다이어트는 하지 말라고 조언을 하기도 했다. 지민은 어릴 때 편식이 엄청 심했는데 엄마도 편식이 심해서 뭐라 하지 않았다고 한다. 저 이거 못 먹어요. 너도 못 먹니? 나도 못 먹어. 라고 말했다고 하니 세상 쿨한 어머니다. 좋아하는 음식은 고추, 고추장, 김치, 두부 등이며 싫어하는 음식은 나물, 콩, 해산물, 조금이라도 냄새나는 음식 등이라고 한다. 다만 다이어트를 빡세게 했을 때 닭가슴살과 방울토마토 같은 것들만 먹으니 물려서 어느 순간부터 검은콩, 무말랭이 같은 것까지 먹다 보니까 지금은 편식도 많이 사라졌다고 한다. 그리고 과자를 정말 좋아한다. 하지만 지민은 자기 관리를 위해 이렇게 좋아하는 과자도 자제하며 먹을 것이라 예상된다. 데뷔 초에 지민은 자신의 외모에 대해 이렇게 말했다. 짝눈이에요. 두 눈이 맨날 부어있는 편이에요. 쌍꺼풀도 없죠. 입술은 살짝 두껍죠. 이마는 넓지만 머리로 가리겠어요. 볼살도 많아요. 컴플렉스가 정말 많았다. 하지만 팬들이 부은 눈이 매력적이라고 말해주자 자신의 컴플렉스를 매력으로 인식하게 되었다고 한다. 눈이 조금 부어있는 것이 콤플렉스였는데 많은 분들이 매력적이라고 말해줘서 좋아요라고 말했다. 팬들의 의견을 수용하는 태도가 멋지다. 그리고 이런 글을 남겼다. 난 눈이 부어있을 때가 제일 섹시하다. 난 항상 부어있다. 그러니까 언제나 섹시하다. 모두를 물리칠 수 있는 나의 매력은 부은 눈이다. 지민은 콤플렉스로 여겼던 자신의 모습을 매력적으로 받아들였을 때 내면이 단단해지고 외모에서도 빛이 나는 걸 느낄 수 있다. 지민의 사례를 통해 얻을 수 있는 교훈은 같은 상황이지만 선택하는 것은 온전히 자신의 몫이라는 것이다. 자신의 모습을 받아들이고 사랑하며 성장하는 방탄 지민은 정말 멋지다.